오늘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. 특히 경기와 영서북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비는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.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낮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이 8도로 아침 기온과 거의 큰 차이가 없겠고 오히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. 일요일인 모레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, 호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바람 때문에 먼지는 금세 흩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뒤로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.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